계속해서 여행을 하고 싶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. 대청도에서 만난 첫 음식은 바로 꽃게찜. 살이 꽉 찬 가을 꽃게가 제철이랍니다. 아이고, 예. 아이고, 꽃게가 실하네요. 요새는 밥 너무 살없고 순놈이 살이 많아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오늘 갓 잡아간 거라 맛은 괜찮을 거예요. 섬의 꽃게는 좀 다른가요? 이게 탄력 있어요. 쫄깃쫄깃해. 서해는 물결이 세갖고 조류가 그래서 꽃게 탄력이 좋아요. 아, 저는 너무 맛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맛있어요. 네. 어려서 뭐 이 동네에 사셨어요? 동네는 저 농녀 해안가요. 아, 농녀 해안. 네, 그럼 모래 많이 드셨겠네. 모래 많이 먹죠. 모래 많이 먹죠. 옛날 노인네들이 모래 한 말 먹어야 시집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. 모래 한 말 먹어야 시집 간다. 네, 네, 네. 모래 한 말 드셨어요? 시집 가기 전에? 글쎄 모르죠. 뭐 더 먹을 수도 있어요.